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죄로부터의 구원이란 인간 본성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. 인간의 본성 중 선입견 같은 것들은 신자들이 무시하면 제거됩니다. 그러나 어떤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부여된 신적 능력에 의해서만 강제적으로 제거될 수 있습니다. 또 어떤 것은 우리가 싸우기보다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을 대항하여 날뛰는 모든 이론과 개념은 인간의 노력이나 타협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호히 무너뜨려야 합니다. 이 싸움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향을 바꾸시고 거룩을 체험하셔야만 시작됩니다. 이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 아닙니다. 우리는 절대로 죄와 대항하여 싸울 수 없습니다.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구속 안에서 죄를 다루실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우리의 자연적인 삶을 영적인 삶으로 변화시키는 싸움입니다.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 일이 쉽게 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. 이 싸움은 오직 계속적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거룩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. 주님을 우리를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순전한 상태로 만드십니다. 그러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그 상태에서 계속적인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거룩한 성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. 이 믿음의 선택은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의 생각과 논리에 계속적인 반감을 일으킬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지식을 대항하여 날뛰는 모든 것들로부터 적개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. 우리는 뒤로 후퇴하여 하나님의 왕국과 무관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는 강한 결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파괴하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또 다른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.